찬바람과 함께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꽃샘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경기 파주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에 접어들겠는데요. 일교 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차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은 오후에 황사먼지가 날아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춘천 0도,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종일 쌀쌀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6도, 대구 17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